벌크랑 정품 차이. 일단 상품의 차이가 있진 않아요. 상품의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. CPU는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요. 3가지. 정품이 있고요. 수입이 있고요. 트레이. 이게 벌크입니다. 벌크. 유통 과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. 정품은 말 그대로 인텔하고 AMD하고의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여러 그 회사들 있잖아요. 정식 수입 업체를 거쳐서 박스 패킹이 돼서 들어온 제품. 이렇게 붙어서 들어온 거. 요거는 AS가 국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인텔로 직접 본사로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런 게 하나 있고요.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. 요거. 벌크. 저 벌크는 예전에는 트레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. 유통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요런 트레이, 요 트레이에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. 참고로 이거는 그냥 제가 가끔 소장하는 그냥 CPU들이에요. 요런 트레이에 돌아다니는 게 벌크예요. AMD는 이제 유통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. 요렇게 돼 있는 거. 뭐 요런 식으로 디테일 받고 싶다는 아닌데 요렇게 라이젠 7 요런 식으로 박혀 있는 거 요게 진짜 정품입니다. 멀티팩이라고 돼 있네. 정품은 또 따로 있네. 아까랑 박스가 조금 달라요. 이게 벌크예요. 이거를 멀티팩이라고 해놨어요. 그리고 이거를 그냥 똑같이 AS를 해줘요. 그냥 인텔이 진짜 조금 골치 아픈데 원래 12세대 전 그러니까 11세대 10세대 이때까지만 해도 11세대 이전까지만 해도 AS가 1년이었어요, 다. 벌크랑 가격 차이가 10% 이상 나야지 이 벌크를 사고 10% 미만으로 나오면 정품 사야 된다. 그러니까 판매한 그 회사들이 AS를 1년씩 보장을 해줬었습니다.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낙인 도장 같은 걸 찍었었어요. 이걸 왜 찍냐? 얘네들도 헷갈리는 거야. 어디서 갖고 온 거고 이게 확실히 우리 거가 아니고 뭐 조금 애매한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찍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인텔에서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개판인 거예요.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게 왜 이렇게 너네 정품 판매량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? 인텔 코리아가 딱 온 거예요. 와가지고 트레이를 유통을 하지 않고요. 정품을 팔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니까요. 이게 말이 되는 거야? 다른 나라들은 다 벌크 팔고 그래도 AS 3년씩 다 해주는데 걔네들이 가져간 건 1년씩밖에 안 해줬었다며? 다른 나라랑 다 똑같이 3년씩 해줘. 그런 식으로 위에서 방침이 내려왔다라고 고문이 돌기 시작했어요. 사실 이거 난 아닌 것 같거든? 내가 옛날에 RMA라는 거를 내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? CPU 보증기간 확인한 사이트, 요 사이트 안에 뭐라고 써 있었었냐면 정확하게 벌크로 산 거는 AS가 1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가 여기 써져 있었어. 제 뇌피셜입니다. 그리고 이 트레이는 듣는 소문에는 어떻게 들렸었었냐면 LG, 삼성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이 알맹이만 유통될 수밖에 없는 애들. 얘네들은 AS 기간이 무조건 1년이다라고 난 들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. 이제는 그 도장을 켜 있어도 AS를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CPU AS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? 요 번호로 가지고 AS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죠? 어디가 어떤 정보다 막 이런 것들이 저기에 써져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고 하셔라. 결국에는 엔딩은 그냥 또 광고네. 내 영상 광고네.